64강전 둘째 날. 그만큼 사인도 호흡이 잘 맞는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쳤습니다. 좌익수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 그러니까 강했기 때문에 됐다. 쳤습니다.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나이스 일로 플레이. 되나요, 일로. 일루.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유격수 더듬고 자 쳤습니다. 높이 뜬 거. 중견수가 좌익수가 서로 밀은 것 같아요. 안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사이 2루 주자, 3루 주자 호밍. 낮게 쳤습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타구. 좌익 중견수가 놓쳤어요. 중견수 놓치는 사이에 2루 주자 호밍. 1루 주자. 1루 주자까지. 공 빠졌어요. 1루. 자 1루수 공 빠치는 사이에 타자 주자는 2루까지. 타자 최용재 선수 첫 타석에 볼넷으로 나고 쳤습니다. 쭉 나가는 타고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중견수 한 번 또 다듬었어요. 자 더듬는 사이 2루 주자까지 호민 2타점 적시타 때리는 쳤습니다. 높이 뜬공 3루수 좌익수 3루수 놓치면서 좌익수 앞에 안타. 그 사이 2루 주자 호민 한 점. 볼넷으로 준비했고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유격수 여기서 알까기가 나오네요. 주자 1루 상황 뭐 더블 스킬드. 잘 쳤어요. 중견수 또 뒷걸음질 대신 근데 이거 3루 돌아서 2루 주자 송구도 잘 이루 이거 뭐죠 이게? 왜 이루로 가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견제도 자 이루 더블 스틸 시도 3루로 3루 왜 그런 거예요? 위험했어요. 이루 보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어쨌든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는 스피 블랙보다 한 점 더 추가하는 여유 있으니까 그렇죠. 스타트 걸었죠. 자 스타트 주자들 벌써 딱 들어왔어요. 이게 정상적인 플레이. 지금 워너비에서 출루를 못한 선수는 홍명우 선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순간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까지 홈으로 2타점 적시타 터트리는 홍명우 쳤습니다. 좌익 좌중간 갈랐어요. 벤츠까지 펜스까지 굴러가는 거. 자, 1루 주자 오메 1루 주자까지 돌았어요. 1루 주자까지 3루가요. 자 3루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뒷발을 내려 타임을 해야죠. 자 3루수 1루로 길게 놓쳤네요. 자 그 사이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불러주고 무디딩으로 가져올 줄 알아야 돼. 공 빠졌어요. 공 빠졌어요. 2루 주자는 3루까지 오늘 삼진 쳤습니다. 자 좌익수가 뒤로 스타트가 너무 늦었어요. 머뭇머뭇하고 있었거든요. 홈런 가장 먼저 친 사람한테 뭐 밥을 사준다든지 자 큽니다. 놓쳤네요.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 쳤습니다. 투수 앞을 지나가는 깔끔한 중견수 앞에 안타.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거에서 되다 보니까 다른 경기장에서 쳤습니다. 좌중간 갈랐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구. 홈까지 여유 자, 있죠. 자 1루 주자는 3루 이미 돌고 있어요. 예 홈까지 들어왔고 타자 주자 3루 뛰죠.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여유 있게 쳤습니다. 3루간을 가는 안타. 방금은 오늘 2안타째 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웃. 이렇게 되면서 경기 종료. 골드승으로 워너비가 32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게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